자, 이거는 잠시 집어넣고 오늘 새롭게 띄워본 뉴 커스텀 선보여드리리라. 김국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여드리지 슈퍼 극딜 한마 차 바로 요겁니다. 방어력이 600이 넘고요. 스킬은 공업대 도전자 플러스 2 약점 득효. 이렇게 공격적으로만 뛰어봤어요. 그리고 무기도 좀 바꿔봤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예리도가 애매하지만 깡 공격력은 어마무시한 이 친구. 슬롯도 애매해서 그냥 묵혀만 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써먹어 볼라 칩니다. 그인즉슨 쌍 키링 퀘스트 혼자 깨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요. 그 키린들이 아무래도 막 울부짖거나 뭐 내진이 있거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뛰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깡 공격력 이거지 이거. 걸어 다니는 파괴자. 물론 제가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몬스터에 의해서 포효하는 몬스터라든지 막 이거라든지 저거라든지 하면은 아무튼간에 겁나게 극딜러로 태어났네요. 계란 흔들어요님, 여링님, 시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아 고맙죠. 고마우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솔풀 선보여드리리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100번 맞는 말씀. 해볼까? 출동! 이거를 실전에도 써먹을 수가 있을까? 글쎄요. 키린 말고 다른 애들한테는 좀 써먹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해머 최고! 그쵸? 해머 최고! 자! 여기부터 중요해! 여긴 정말 중요합니다. 쌍 키린 퀘스트라고 이거. 수스킨 주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놈을 땡겨와야 돼요. 이왕이면은 아! 하필 저놈이 걸리냐? 흰둥이가 걸리면은 좀 싫은데. 많이 흰둥이가 걸렸어요. 젠장. 라자는 물이 됐. 그렇습니다. 내진이라든지 기막이라든지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돼 라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냠냠이라 필캔이 데려왔을려나. 아니야 괜찮아. 자 앞서 나가면 안돼. 여기서 놀아야지 안전할 수 있어. 아이 아잇 노 차. 자 이제부터 암 시작. 주카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암 시작. 아 안돼! 요당으로 때리면 안되는데 그지? 안그래도 예리도가 똥이라고. 이 자식이야! 아 진짜 해머로는 좀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해머로 키린 상대하기 연습 부족이야. 수수상님, 산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머리 어떻게 때리지 저거? 아! 아! 오 마이 갓! 아 괜찮네. 머리통! 됐다! 머리통! 반대밖에 못 때렸거든? 아차! 아이고야! 마음에 안 들어. 으악! 아, 너무! 이거 먹고 오라고. 고마워. 아,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너무 어려운데. 사자 테레비 유신님 안녕하세요, 버리님 안녕하세요, 냉방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자식아! 그렇지? 한 대 때렸어 한 대. 노! 아 이렇게 된 이상 어그로 끌렸다. 자 결국엔 끌려버렸어요. 자 쌍키린 다 덤벼라.
젠장! 아 젠장! 이게 아니야! 악장 슬라이드 패드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네,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저는 2-3개월 동안은 확장 슬라이드 패드 없이 잘했거든요. 근데 확슬 쓰면은 그 소리 쭉 들어갑니다. 진짜 변하거든 확슬이. 머리통! 아 바람! 아 바람이 분다! 견과류 땅콩님 안녕하세요. 아 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람이 분다. 너 건들기만 해봐. 아! 자스가! 날 놔줘. 바람이 분다. 아무나 맞아라! 딱! 으! 아! 깍깍깍깍! 야, 진짜 최고의 바람 게스트야. 이것만한 바람이 없지롱. 와와와! 줄렁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아. 아직까지 애송이 기린들이거든요. 어려워. 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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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냠냠이 라펠 다 죽어버렸어. 자식들아 벌써 죽으면 어떡해. 기린 연애를 방해하는 헌터라고요. 아 진짜 모르겠다. 연애라니 말 주제에 연애라니 말도 안 돼 자식아. 덤벼! 덤벼! 다 덤벼! 크아! 다 덤벼라, 자식들아! 자식아! 눈이 몰라도 머리 맞았어. 와! 그렇지! 뼈, 네, 신하님 안녕하세요. 중대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강주형 들고 올걸. 아, 강주형님. 내가 몰라 뵙구만. 아, 자식이! 왜, 야, 저 나쁜 녀석. 저 검은 놈이 지금 두 마리를 다 때렸어. 난 마리가 아니지만 말이야. 아, 전기 맞았다. 에이!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건 바람이야. 붙어볼까 자식아! 조금 유랑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따 모르겠다. 어야 잠깐만. 휴전하자. 휴전. 공격력이 1456. 그래도 정말 높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가 있을 터. 근데 너무 얻어맞기만 해가지고 말이야. 한 마리라면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두 마리니까 아 미치겠네. 도전! 다시 우리 냠냠이 다 죽었어. 오! 놀라. 자 키린이 갔성. 기린이 가면 뭐다? 내 녀석은 죽은 목숨. 아, 캣! 개드립 사절님, 훈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까다로워. 아, 까다로워. 아, 까다로워. 머리통! 하나 더. 통! 불러. 소라지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라고. 어? 보험금이요? 머리통! 너무 높은데? 총 맞춤은 언제 할 생각입니까? 어려운데? 그래 이런 식으로 밖에 못행. 아마도? 가능할라나? 타이밍을 잘 못 보겠는데요. 윙! 아따! 충맞춤! 어떤 식으로 가능할라나? 아,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렇게 해서 쭉 가세요. 이런 식으로 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차!
그래, 이런 식으로. 이거밖에 없어. 근데 대검은 중만 중 현상이 많은데 해머 같은 경우에는 오! 아차! 으아바바바! 오! 근데 때렸어. 괜찮네. 해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으잇! 자, 또 시작되는 건가? 우와! 시작된다! 아, 시작된다! 바람이다, 바람! 외롭다, 전화해님 안녕하세요. 간다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람 퀘스트에요, 바람 퀘스트. 이거 하고 있네요. 어? 어? 자식아, 덤벼! 강주형님! 강주형이 필요해! 네, 쌍키링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키웠어요. 벌써 60레벨 넘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런 식으로! 그래요. 근데 타이밍이 잘 안 나와서 문제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 머리. 머리를 어떻게 노려야 될까? 잘 안 봐. 냠냠아! 너 왜 들고 왔을까? 오, 냠냠아! 오, 냠냠아! 이럴수가, 방금 보셨습니까? 나 정말 위험했다고? 김원식아! 머리! 어! 덤, 범바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루들이 있어서 총 맞춤하시기가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총 맞춤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없는 것 같아요. 해머로 갔다가 총 맞춤은, 기회가 잘 안 잡혀. 이런 식으로밖에 못 때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 요거에요, 요거. 이 녀석이 호구 패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때린다. 때를 기다리다가, 한 대씩 때리는 거. 그렇죠! 각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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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렇지, 아, 잘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합쳤어. 아, 그렇구나. 자, 빠꾸. 빠꾸. 네, 차차랑은 다르네. 우리 냠냠이 라피엘. 이 똑똑한 녀석들. 크. 하. 고음자님, 안녕하세요. 페인님, 규멜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일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쌍캐는 어떻게 솔플로 하나요? 불가능하죠, 뭐. 오. 이거 좀 레벨이 길게 랩이 낮아서 그나마 이 정도 하는 거죠. 어, 좀 고랩이었으면 난 벌써 삼수야. 이렇게 얻어맞았으면 삼수지, 뭐. 머리통! 엑! 감방진 같아! PSP입니까? No, 닌텐도 3DS에요. 닌텐도 3DS.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어? 왜 이렇게 나쁘니? 키린이 부숴버렸어, 나쁜 놈. 넌 죽어야 돼. 김호시고! 이제부터 시작이구만. 담배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자, 이거지, 이거. 이거 다음에 우리는 가서 머리통을 콩! 그래, 그래. 이 배틀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랬나? 머리통! 에? 어렵다. 우와, 우와, 우와. 얼음 완전 싫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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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탑 키린 랜스 솔플 하시면 키린이 얼마나 똥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랜스로 꼼수 있다면서요. 구석에 들어가서 먼지거리만 하면은 다 죽어 있다던데. 지들끼리 치고 박아서. 에! 그니까 나쁜 것 같더라. 왜 이렇게 팀킬질이야?
머리통 맞추기 어려워. 맞췄네. 자 덤벼. 우와 기모시고. 와. 어 기분 나빠. 막 우. 어 잘 쓰세요. 콱. 단단한 녀석. 정말 위험한 게 저거지 저거. 퉁 튕기고 보석 공격 얻어맞는 거. 난 수십 차례 얻어맞네 저거. 현재 깡데미 몇이나 될까요? 깡데미요? 1456 이네요. 1456 1508 1508 상당히 높아. 그래도 이거 상당히 높은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아쉬운 게 예리도네요. 예리도. 에? 아 스태미나. 아 도전자일 때요. 음? 지금 도전자 아닌가? 머리통. 아 근데 너무 힘들다. 이제는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 쌍기린이요.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 이제 슬슬 멀티의 힘을 빌려야 될 때가 온 건가. 혼자선 이제 무리 살짝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 그렇네. 도전자가 안 떠도 1500이네? 그렇다고 하네요. 도전자가 뜨지 않아도 깡공이 1508이 나오고 있어. 그럼 도전자가 뜨면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나오려나? 파티풀로 썩썩. 이 녀석들이 어릴 때야만 썩썩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더 크면은 헌터들을 괴멸시킬 지존 바람으로 이 친구들은 군림하게 될 것이야. 그걸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어. 짜증아. 형님 안녕하세요. 애니오다크님 꼬꼬의 꼬꼬가님 숲속 홍달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루둔. 밖에 정말 얼어 죽을 것 같네요. 네 춥습니다. 눈 겁나 많이 와서 와가지고요 엄청 쌓였어. 야 그냥 아주 있는대로 눈이 와가지고 기가 막혀. 두루둔. 자 그러면은 멀티의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멀티. 심심한 헌터들 여기 붙어라. 멀티 시작해보겠소. 보물 매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매립지도 뜨네. 오 많이 컸구나. 어제 눈 쓸다 죽는 줄 알았어요. 주택 사십니까? 주택. 물론 아파트 살더라도 눈 치워주는 분 있는데 잘 모르겠어. 아파트 살면은 누가 눈 치워야 되지? 주택 살 때는 맨날 제 앞에 있는 거 다 치우고 그랬는데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치우지? 그러니까 저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잠시 코 좀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어! 잘했어요. 내 명령대로 잘, 침부름을 끝마쳤구만. 두루두루두루. 네스루 큐라 한 마리. 아종 한 마리. 상위 한 마리. 이거? 커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그러면은 해볼까요? 연예대와 같이 좌표는 모집헌터 신입 비밀번호 9999 입니다. 심심한 헌터들 여기 붙어라. 모집헌터 신입 비밀번호 9999. 그리고 새로운 그 커스텀 하나 선보일 필요가 있겠죠. 자 새로운 커스텀 보여드리리라. 두 개 마셨어요. 이거 극딜 햄머랑 저 뭐지? 이거지 이거.
마비 프로리스트 이거지롱 바로 요겁니다. 이거 마비 세트당 마비에다가 아주 여러분을 업시켜주는 여러분의 힐링 도우미 응급 헌터다 이거요. 냥냥봉에서 벗어나셨다. 네, 냥냥봉보다 거의 공격력이 두 배 가까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채용해봤습니다. 예리도가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요,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한손검은 공격력을 버린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말이죠,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연맛을 하려고 그랬지. 연맛을. 모자 장수님, 니가 그 카카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하이어. 마비 한손검을 들고 가시나요? 네, 마비 한손검이에요. 수면이 나을 것 같은데 싫어요. 난 마비 시킬 거야. 나 마취를 좀 시킨대요. 수면은 싫어. 아이, 몬스터 그 뭐지? 노래 끊기는 게 싫어가지고. 아, 수면 싫은데? 응, 마비가 더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마비 걸어놓고 까불까불 때리는 게 더 좋습니다. 마비 할래, 마비. No. 내 걸 받아라, 테오 데스카터! 이 녀석으로 저판 뛰어보자고요. 자, 어지간 스카이스씨, 김구구씨, 간달부님 반갑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매우 고맙소. 수면이 나을 것 같은데 까다롭네요. 아, 그렇습니까? 취향이야, 취향. 나는 마비가 좋다고. 나 마비 시켜버릴 거야. 재우는 거 영 좋지 못해요. 변태 같잖아, 싫어. 마비 시켜버릴 거야. 한번 볼까? 스킬을 어떤 식으로 띄웠었지? 흡입 2, 광역화 2, 고귀 예리. 요렇게 네 가지의 스킬을 띄웠습니다. 아, 좋네. 사랑하노라님 안녕하세요. 성멍님, 서링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해보자고. 출발.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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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가 아종 양분 치면 잠시 운도 싶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머넌포도 PSP입니까? No. 머넌포는 PSP에서 탈출했어요. 닌텐도 3DS 게임입니다. 다른 기종으로는 1g도 나오지 않았네요. 닌텐도 3DS 전용이에요. KJMPO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딜러가 한 명이에요. 어디 보자. 어? 세 명인데? 두 분 다 활이잖아요, 활. 극딜러들이잖아, 극딜러들. 두두두두두두두두. 세균 연구가 김학의. 예리드 레벨 플러스 1, 도전자 플러스 2, 통찰력, 치명타율이 15% 상승을 해요. 이렇게 띄우시는구나. 참고 좀 했습니다만. 출동! 4G가 1월달에 나오면 좋겠다. No. 4G가 12월달에 나왔으면 좋겠다. 2주 안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정말 좋겠네, 그지? 난쟁이님 안녕하세요. 루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파란색 검인데요. 이거 들어가긴 할라나. 좀 불안하긴 하다, 살짝. 그리고 한손검 운용법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때리라네요. 아, 이거 어떻게 때리려고 했었지? 이렇게! 이렇게 때리래, 이렇게. 전진배기 한 다음에 슝슝슝! 슝슝슝! 뭐 이따구로 때리래요. 이렇게 때리면은 좋다더라. 왠진 모르겠는데 좋다고 하네요. 자, 해보자. 사실 이 커스텀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벌써 스톤이암? 대단하네.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자, 싼다.
마비 걸렸었는데 아깝다. 마비 걸렸는데 수변 걸렸어. 잘했어. 폭탄. 오늘은 저 날리지 마세요. 어, 괜찮습니다. 날리지 않을 자신 있어? 아마도? 아마도. 으야라라라라라. 아, 맞다. 이거 태균 연구가가 없다고. 오, 석하이수 씨가 살짝 그 위험하네. 자, 나머지 하나도 드시고. 그치, 그치. 이렇게 해야지. 힐링 세트지? 깍! 내가 위험하다! 아, 위험하구만. 자, 죽을 수 없단 말이오. 다행이요. 어차! 짜식이! 아, 세균 연구가를 좀 띄울 걸 그랬나봐. 아, 되게 쫄리는데, 간 쫄리고. 김금우씨 위험해. 어, 알아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와! 아차! 나! 덤범범! 아, 젠장! 아, 이럴수가. 아, 냥냥봉 들고 올걸 그랬어. 냥냥봉. 아이, 이렇게 된 이상 고기를 먹어야 되겠구만. 어, 괜찮네. 어. 세균 연구가. 어, 어, 저거 세균 연구가 굉장히 힘들어. 어, 어려워. 자식이 감이 날 술에 태워. 간나무씨 위험해. 오케이. 아이루가 끈덕지게 붙어 다니네요. 그러게, 오늘 술에 되게 많이 탔다. 청가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송송. 석하이수씨 위험해. 안돼 안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김구우 씨 결국 죽었어. 예상 있는 일이지. 그야말로 살신성인. 팀원을 위하는 마음가짐이 기가 막히고 나야. 오호. 막 자고 그러냐? 너무해. 겹쳤다. 어, 잘했어. 헬러님 힐이 약해요. 어, 그러게요. 아, 힐량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어, 스킬을 좀 더 다르게 띄워볼까? 으에이. 자식! 어? 어? 아이고, 위험해라. 잘검, 잘검. 아, 잘검, 잘검. 어! 어차! 어, 이 녀석이! 어제에 비해서 좀, 어, 저거구만. 아, 나만 살면 어떡해? 위험해요! 어, 뭐야? 김구씨 위험해! 걱정마! 걱정마! 어, 내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죽었을 거야. 어. 알 수도 있고. 송송송송! 송송송송! 어차! 위험하구만! 돌아, 돌아! 차! 아쭈! 아이고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어. 어. 둔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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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크, 안 되겠구만. 이거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 냥냥봉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어. 냥냥봉을 들어보겠습니다. 안 되겠구만, 이거.
매립치까지 쳤어. 어, 리벤지의 맛이 속속속속 풍기지 않소. 냥냥봉을 들어야만 돼요. 네네네, 그거예요. 어, 저게 딜링이 잘 안 됐어. 그 세균 그 분진 때문에, 고춧가루 때문에요. 많이 때리지 못했어. 다 그것 때문이야. 어, 냥냥봉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냥냥봉 출동! 출동! 조준건을 써야 하나? 어허.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아, 뭐 해볼까? 어, 연마술이 나은 것 같아. 연마술? 두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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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든. 짠! 근데 이 세트는 문제점이 그거죠. 아마 문제점이 있을 거야. 아니 별로 없는데? 문제점 별로 없는데. 그 힐량 업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좀 잘 생각이 됐네. 하지만 냥냥봉과 함께면은 두 명 노딜이 되어버려서 그냥 해머를 갑니다. 그렇습니까? 화이팅! 걱정 마세요. 힐은 저한테 맡기세요. 네네, 체력 회복량 업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이 띄우려니까 뭔가 좀 꼬이더이다. 아, 체력 회복량 업 스킬은 본인한테 만 적인데요? 리얼리? 아, 자기만 힐량 업이었습니까? 아,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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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두두두둔 두두둔. 리벤즈는 지형이 좋은 걸로 하는 게 어떤지. NO! NO! 떴습니다. 뭐가? 저 뭐야, 매립지가 떴어. 매립지를 버리겠다는 거야, 헌터야. 매립지. 연마님 안녕하세요. 점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튕기셨다고 후딱 들어오시길. 왜 이렇게 튕경. 네, 연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냠냠이 뭐해? 아, 도발하는 건가 이거? 냠냠이가 겁나 도발해요. 아차! 아차! 나 많이 컸습니다, 선배님. 많이 컸지롱. 김구씨 다시 들어오셨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리벤지 해보겠습니다. 리벤지 매치. 대오 테스카토르 해보지 않겠나? 비비비비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 방송 자주 보신다고요. 고맙습니다. 고마우니까 대오 못까지 제가 찢어버릴게요. 냥냥봉 출발! 분하다.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닌텐도 수명이 조금 더 올라간 걸로 위안삼으면 돼요. 팔씨름 이기는 건 뭐다? 닌텐도 수명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영조치 못해요 저거. 고양이 손 보이죠? 이거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지? 구피? 아니 구피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왜 고양이 손발바닥, 곰돌이 손발바닥, 강아지 손발바닥에 있는 거 그 저 뭐라 그러죠 저거? 저 고무 껍데기 같은 거 저거 뭐라 그러지? 이름 뭐라 그러지? 아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이거 고무 껍데기 육구라고 하나요? 육구? 오 맞았었나? 전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저거요. 이거 갖다가 야무지게 때려줄 거야. 때려버릴 거야. 자, 서포팅은 뭐다? 이거예요 이거. 괴력 씨앗을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들었어. 이거지 바로. 오, 펴. 송송송송송. 오차 위험하네. 네네, 발바닥 밑에 있는 거 말랑말랑말랑한 거. 아, 그게 육구가 맞나요? 되게 헷갈려. 그렇지! 자식아! 어차! 차! 용! 송송송송송송! 용! 송송송송송! 용!
괜찮네. 아하하, 긴글이 또 터졌어. 어허, 역시 강력하구만. 대요 데스카터르. 너무 안 성공해. 맞들리셨어요? 어, 되게 재밌는데요? 진짜 재밌어. 가몽 가몽해님, 코가큰 김대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어가 다른 걸 연상시켜서 보통 젤리라고 불러요. 그런가? 어, 저는 우리 고양이 발바닥을 그냥 고양이 발바닥에 부르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단어 뜻이 잘 기억이 안 나네. 단어 육구? 어, 육구? 육구 그렇구만. 어, 자, 날카롭게 육구를 갈아봅니다. 거세를 해버릴 거야. 어떻게? 확! 거세를 해버릴 거라고. 거세! 으아, 오, 괜찮네. 으! 자식이! 이 자식! 자! 하하! 애송이! 자! 스카이스 씨가 위험해! 아, 자! 아, 육지라고도 합니까? 육지? 어, 그건 처음 듣는데요. 완벽하게 처음 들어. 오, 누가 이렇게 광역 킬리를? 저 이외에도 힐러가 있었어요. 놀랍네. 이것이 위험해! 어? 빙! 송송송송! 빙! 송송송! 아차! 후루샤차! 자식! 오호! 이때 마비가 왔다. 송송송송. 아, 아하, 오. 다음 라디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차 맞아도 된다 이 녀석아. 이거 세균 연구가야 이 녀석아. 풀피가 아니니까 이상하구만. 풀피. 미스터 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바꾸어. 송송송송송. 어, 위험하구만. 걱정하지 마시라. 어, 알아서 힐을 다 잘하시네요. 자, 출동! 바꿔! 송송송! 어? 조심, 조심! 오차! 오르르 차차! 죽지 않지롱! 자식! 오호! 좋아! 땡강! 자! 바꾸어! 또 찌르고! 올려베고! 자! 우차! 잘하는데? 오! 도환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꾸! 우차! 와우! 오, 개선되는구만. 그 타이밍에 분진에 일부러 걸려 들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지, 그지? 으? 난 죽었다. 아, 맞을 만한 애야. 살았지. 어. 살았다. 와, 스카이스 씨가 위험해. 마시고, 마시고. 자, 끝물이니까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리치롱. 신에겐 아직 생명약이 남아있어. 이러다가 파티원을 살려보자. 조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았다. 으! 오,
어차! 아이, 아이. 와, 시간차 공격을 해. 너 녀석, 똑똑한 녀석! 오, 자,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군요. 야, 역시 더불어 사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 와, 언제 때리지? 지민다! 와차! 누구 빨리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빨리 맞아가지고 힐해주고 싶은데? 너 좀 맞아보세요. 오, 괜찮네. 뭐야? 오, 뭐야? 막 다 먹었어. 오. 야, 역시 서포팅 세트 많은 도움이 되는구만. 어, 태양권을 피했네. 아, 이제 보니까요, 태양권이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반경이 조금 더 짧아. 이걸 몰랐네. 오, 진짜 급한 상황이면은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도망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 매립지? 아, 차! 호로록 차차! 아, 대단하다! 복도 좋네. 필요 없습니다. 설마. 잠깐만. 오, 만족. 아, 빨리. 파리. 아, 사실 이거 계산대로예요. 어, 바로 이번 맵이 매립지가 뜨기 때문에 다 캐고와도 늦지 않습니다. 어, 계산대로네. 이렇게 딱 시간이 맞죠. 오. 와, 다행이야. 아, 다행이네. 보기 두 개 나왔어. 그렇게 많이 나와. 방어구 무기 하나 더. 어, 무기 세 개다. 자, 여러분 짐 좀 한번 뱉어주세요. 차. 아. 오. 오, 육뇌가 두 개. 육뇌가 두 개야. 오! 차! 차! 오! 이런 깡 데미지 처음 보는데요. 진짜 처음 보는데? 오. 아, 일단 먹어. 어, 아쉬우니까 먹어. 겁나 아쉽거든. 겁나 아쉬우니까 먹읍시다. 이거, 이건 똥이야. 이건 똥. 디디드 똥. 그럼에도 똥 먹어 일단. 어, 먹어. 해머니까 먹어야지. 상태 내성. 어, 연림. 에이, 아쉬움만 남는구나. 깡댐 때문에 예리도가 망한 케이스예요. 그럼 질문. 깡 데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적으로 예리도가 망해집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한 1300까지 나오면 예리도가 항상 저 모양으로 나와요? 예리도랑 깡 데미지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리도랑 깡 데미지랑 관계가 없고 깡 데미지랑 치명타율이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냥 재수죠. 그냥. 어, 그죠. MMORPG입니까? MMORPG 정확한 정의가 뭐죠? 글쎄, MMORPG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어서 이건 뭐하는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MMORPG? 글쎄, 무슨 게임으로 불러야 될까? 어, 몰라. 그냥 비디오 게임이라 불러. 아, 수렵 헌팅 액션! 아, 감동 드라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원하시는 퀘스트 수주 부탁해요. 가 아니라 이거 한번 해야지. 여러분 이거 같이 해주실래? 아, 이거 혼자서 도저히 못해 먹겠어요. 어, 도와주세요. 두두두두. 대검은 무기 배열이 추가로 붙거든요. 무기별로 추가 스탯이 있는데, 아, 그게 1단계 2단계로 분류가 된다. 2단으로 가보면 포인트를 많이 먹어서
예리도가 빈예리도가 안 뜹니다. 어,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어. 어, 멍 이해가 안 된다. 으,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아이언 디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굴 무기 레어도는 포인트로 나오는 건데요. 6레어는 6에서 8인가 그렇고 7레어는 9에서 10인가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 레어도에 따라서 예리도가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까? 리얼리? 참말로? 장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몬스터 헌터 4 보려고 다시 왔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몬스터 헌터 4 방송으로 방송 다시 켰어요. 어 그렇네. 자 성훈씨 원하시 뭐야 어제 글 써주신 대로 어 커스텀을 하나 맞춰봤습니다만 잠시 태호 잡느라고 안 바꿨어요. 어 요거 다음에 보여드리리라. 아 한성금 장인이 추천해준 커스텀 요거 다음에 보여드리지. 두루둔. 어 칠레어는 9에서 10인가 그래요. 그게 스텝별로 포인트가 있어요. 예리도가 최상인 경우는 포인트 2, 공격력이 높게 뜨면은 2포인트, 속성 데미지가 붙으면은 2포인트. 멍. 야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탯별로 포인트가 있다. 오. 어떡하지? 어떡하지?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뭐지? 아. 포인트가 있다. 어. 아, 멍. 도공포 종결 무기를 먹으려면은 포인트가 10포인트가 더 거식이 돼야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떡하지? 도저히 모르겠어. 어 어떡하죠? 어? 어 사람 때리는구나 이거. 초파꿀 성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가? 크, 되게 좋다. 총, 총, 총. 와우. 스카이스 12명에. 자, 아, 좋네, 야. 레이저 빔. 자, 이렇게 때리는 거다, 이 녀석아.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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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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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괜찮네. 여기? 어! 빰! 근처! 야 근처! 나와 거기서! 어! 저 안 터지네. 오 신기해라. 서드사인님 안녕하세요. 핵유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휜예리가 길게 2포인트, 무기 배율이 220, 210에다 2포인트, 슬롯이 3개가 2포인트, 속성이 있을 시에 2포인트, 이렇게 6레어 3, 8포인트가 종결이 뜨기도 하는.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 송송송송 송송 바꿔. 송송송송 어차. 아 슬롯 3개가 3포인트가 된다. 방어가 붙은 경우는 종결이 6레어 뜨. 어떡하지? 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해할 때. 선생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요. 어. 사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사진이 어렵다. 뭔가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막 방어구에서 몇 포인트, 포인트 막 이래가지고
포인트가 합산이 돼서 마이너스면은 뭐 어떻게 되고 거짓이 되고 그런가 봐요. 맞나? 틀린가? 모르겠다. 일단 칠레어 발굴무기가 뜨면은 거의 종결이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하면 되네요. 칠레어 발굴무기가 뜨면은 거의 다 종결이 뜬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어도에 따라서 무언가가 그러니까 막 결정되고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 레어가 갈 수 있다.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 레어도가 높을수록 종결에 가까운 무기가 나온다더라. 확률은 반반으로 종결이다가 아니다 정도. 자, 아이. 와 어떡하지? 와 어떡하지? 난다불님이 다 저 뭐야 마비 다 걸어주시는데? 나 좀 걸어보고 싶다. 빡! 그리고 한송금 장인님 이거 좀 보실래요? 이거죠 이거 원 투 쓰리 아 노노노노노노 이게 아니야. 원 투 쓰리 퉁퉁 아 이거죠 이거죠 이거 원 투 쓰리 퉁퉁 이게 끝? 이게 진리의 콤보입니까? 퉁퉁퉁퉁퉁퉁 끝. 이게 진리의 콤보라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동영상 되게 웃긴 거 봤습니다만 한송검으로 디가렉스 희소종을 5분쯤 해버리던데? 그야말로 5분쯤 가능하다 보십니까? 튕! 네 5분쯤 근데 좀 뭔가 오 진짜 플레이가 무슨 기가 막혔어. 그냥 한송검으로 써는 게 아니라 함정이랑 폭탄이랑 되게 교묘하게 사용하면서 그거를 5분쯤을 성공해냈었어. 대단해. 그거 보고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계산대로구만. 야 고양이 맛을 보여주마. 자 스가 송 바꾸 때리고 바꾸 까불까불 까불까불이 계산대로구만. 수고하셨습니다. 어차 송송송 송송송 송 아 어렵다 까불기. 아마 호석이 받쳐줘야 될 거예요. 폭탄을 하면은 가능할 거예요. 네, 폭탄을 막 조한분까지 들고 가세요. 막 하면서 막 설치에다가 막 여기 터뜨리고 저기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혔어. 그리고 그 사람도 이렇게 쓰더이다. 연타 시작을 아 맞아 그것도 있었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 이거 연타 시작을 R 플러스 X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아 진짜 어려워. 아 진짜 어렵다. 네네 R 플러스 X가 위로 배기 위로 배기로 파생시켜서 막 X 누르다가 A로 쭉쭉쭉쭉 어렵다. 그래서 어제 봤던 동영상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지. 폭탄을 깔아 터뜨려 깔고 터뜨리고 마비 한송검이었었던 걸로 기억해. 마비를 걸고 계속 있는 대로 쥐어패다가 폭탄 깔고 그 다음에 저거 한 다음에 저거 해서 빠트려가지고 막 또 깔고 터뜨리고 터뜨리고 무한반복하니까 5분쯤이 나던데요. 진짜 멋있어서 기가 막혀서 가능하려나. 어? 먹보 두루뚜뚜 그리스 부정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분 호석이 아마 회성 6 폭탄 강화 10에다가 삼슬일라나 글쎄요 그 스킬이라든지 호석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커스텀이라든지 아무것도 보질 않았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 애니오타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추천해주신 대로 짜본 커스텀을 공개하리라. 아 근데요
그것 좀 해보고 싶어. 한송검이 이제 좀 재밌어지니까요. 한송검도 발굴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발굴 무기 룩을 좀 봤더랍니다. 좀 봤는데 그거 되게 이쁘던데. 그거 그 자수정 같이 생긴 거. 프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얼음 덩어리 같이 생겼어요. 얼음 덩어리. 아 젠장 기억이 안 나. 프로스테이지. 네네네네 그거요. 슬슬 한송검 거시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슬래시 엑스도 진짜 히든 엑스 얻는답시고 지금 키워먹고 있지도 않은데. 아 저 지금 골 아프네. 이것도 키워야 되고 저것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일반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비 호리스트 요거다 바로. 스킬은 요따구로 뛰어봤어요. 어떻게? 흡입투 광역화투 고급 기마개 예리 요렇게 뛰어봤습니다. 응? 이게 뭐예요? 뭐얌? 쿠샬 다오라 한 마리 도보라기 퀘스트. 지금 쿠샬만 지금 10마리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해. 쌍 라잔 한 쌍과 진호가 라잔 한 쌍이 있습니다. 프로스테치요. 프로스테치가 진호가였었던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진호가였었나? 네 완성했습니다. 근데 관찰주 하나가 부족해서 포획 판단 빼버리고 예리를 띄웠어요. 관찰주 하나가 부족해서 수 비룡의 가죽이 하나 모자라서 예리도를 띄웠어요. 예리도 플러스 1도 아니야. 예리야 예리. 완전 똥입니다. 미완성 커스텀이라고 말씀해두지. DKS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가 라잔 한송검 길캐를 드렸어요. 어? 리얼리? 뭐지? 아 이건가? 아 고맙소. 그럼 이거 키우면 됩니까? 진짜? 아 고맙습니다. 왜 이쪽으로 오지? 뒷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6번에 들어갔어? 뭐지? 아 헷갈리네. 광역 서포트용 마이세트도 등록을 하시면 편해요. 네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냥냥봉 그런 장난짓거리 하지 않고 겁나게 강력한 뭐지 이거? 아지달 하카스 라고 하네요. 아지달 하카스 이거 갖다 썰어볼까? 해볼까? 네 수필용 가족 그 하마 잡으면 되는데 너무 귀찮았습니다. 진짜 미칠듯이 귀찮아서 그냥 예리 뛰어버렸어요.